오, 신PD님 비치고 있어요. 자, 7인승 리무진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울게, 그냥 누울게. 어디 문 한번 닫아볼까? 와, 뭐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 오늘 영상 시작할까요? 가시죠.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토원입니다. 신PD님, 여기 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출고차들이? 예? 대기차예요. 아, 출고 대기차예요? 어, 근데 이거 다 찍으려면 더 아주 몸살 날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대 출고 차량이 있는데 다는 못 찍어요. 하지만 또 구분 되는, 즉 7인승 한 대 그리고 9인승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리 가족도 VIP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차량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신PD님. 와우, 너무 많아. 오, 바디키트 했네. 사이드스텝 했고, 맞죠? 예. 자, 이쪽으로 오셔야, 아, 거기서 찍어야 되나? 하여튼 너무 예뻐가지고, 외장 쪽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그리고 GFIP 재질, 그리고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선팅도 신세계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사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반사.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만은. 자, 본 차량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보여드리시죠, 신PD님.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톤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모두 수용하고 있고, 기아 순정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오우, 보조 모니터 풀, 저게 4K인가 8K인가 라고 하는데 너무 화질 깨끗한데. 네, 그리고 일렬 쪽에는 목쿠션, 아트원의 자랑이죠. 목쿠션만 되어 있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시트는 나파 가죽 그대로, 아, 뜨겁다, 열성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있죠. 냉온 커블도 제가 미리 온누를 해놨어요. 왜? 손실이어서. 아우, 따뜻하다. 자, 진짜 뜨거운데? 여름에는 또 이렇게 한번 누르면 냉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네온 커블러가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두 개가 되어 있고, 요즘에 뭐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이리무진이니까. 열선도, 어우, 뜨겁다, 열선도.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죠? 네, 그 상부에는 제 신발. 자, 이렇게 7인승, 9인승, 1열 쪽은 동일합니다.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은 1열에 보조 모니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문제는 2열이죠. 2열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전동 시트 비싼 거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아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아, 그 전에 잠깐 바닥부터 비춰야죠.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리고 7인승 순정 레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일 앞으로 더 연장을 하면은 차박도 할 수 있는 모드가 되는데, 어찌됐든 아트원에서는 우선은 순정이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몸을 받쳐야 돼요. 왜냐? 7인승에도 또 한번 앉아봐야 되죠. 제가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릴렉션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승차 모드로 할 경우는 간단하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기아 순정 시트 예전과 3세대와는 너무 틀려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 물론 아트원에서 9인승 차량에 전후 좌우 회전 시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7인승 순정 리무진 상태에서도 좌우 그리고 전후 이동이 쫙 된다는 사실. 자, 승차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키가 173인데 과연 7인승 릴렉션 시트가 이 정도로 성인이 얼마큼 편안한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는데요. 우와, 목쿠션이 정말 편해요, 신PD님. 예, 그리고 오, 열선도 틀어놨는데. 자, 제 키가 173인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서 앞에 모니터 화질 정말 좋다. 볼 수 있는 모드가 되는데, 우리 가족들 후석에 또는 골프 비즈니스 갈 때도 마찬가지로 2열에 이 정도로 승차 모드면 뭐 굳이 뭐 비싼 몇백만 원짜리 전동 시트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 커튼 쪽도 오, 분위기 있는데, 다시 승차 모드를 한번 딱 누르고요. 원 버튼, 원터치 버튼이기 때문에 편해요, 이게 사실은. 예. 발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예. 와우.
자, 커튼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했고요. 아트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차단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열기지만 한겨울에도 고속도로 딱 주행하다 커튼 딱 내리면 찬바람이 쫙 때립니다. 그 정도로 차단 효과가 확실하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즉 주름식 커튼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더하다. 그리고 아마 차단 효과도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더할 것 같아요. 물론 프라이버시 효과도 있지만 뭐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 와, 고프로를 바꿀까? 오늘 뭐 잘 깨끗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직접 고프로가 보는 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원의 전체적인 디자인 이쪽 밑에서 한번 측면에서 비춰주시죠. 네, 그쪽에서 비춰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상부의 센터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자, 이렇게 색상이 계속 변하는데 물론 모드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색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더불어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야간에는 실제로 꿈과 현실, 야간에는 너무 밝으면 눈부시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듯 전체적인 분위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도 중요해요. 지금 휘탑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여름엔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보이지 않는 곳의 에어덕트 구조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깔끔한 천정 디자인, 전체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잡술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심페이님? 하이루프를 사는 이유.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에 모니터가 현재 추천 8K HDR 비디오라고 나오는데 고프로가 제대로 담아를 내려나 모르겠네. 정말 정말 화질 깨끗합니다. 더불어 본 버튼만,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누르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본으로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3시간 정도는 무시동 상태에서 깔끔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이 자체 스피커가 또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릴렉션 시트, 그리고 저 같은 성인이 충분히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 즉 평소에 우리 가족이 4명이 간다 할 경우에는 뒷자리는 뭐 끝장나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언더서포트까지 쫙 올릴 수가 있는 버전. 아, 요즘은 뭐 이렇게 경기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패밀리카 9인승도 있지만 7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릴렉션 모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몸까지 받쳐서 보여드립니다. 제 키는 173. 지금 현재 이렇게 가장 의자가 뒤로 많이 빠진 상태고 등판도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 다리 쪽 보여드리죠, 심표님. 달똥 말똥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역시 워크인 스위치가 있어요. 워크인 스위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 이동, 그리고 등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이 뭐 이 자리에 앉으면 VIP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골프여행 갈 때 역시 대우받는 기분이 충분히 들만한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7인승의 1열, 2열 쪽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도 뭔가 장점이 있는데 장점 보러 가시죠. 오, 심피디님 화질을 한번 비춰봐. 정말 좋죠. 자, 2열에 제가 승차를 했습니다. 2열 의자를 최대한 한번 앞으로 당겨볼게요. 최대한 앞으로 한번 당겨보죠. 내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 현재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자, 이렇게 3열 공간이 싱킹 시트 그리고 3D 매트 깔린 상태인데 이 공간 또 최초로, 유튜브 최초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볼까 그냥? 뭐, 뭐 차박 필요 없는데 누워서 모니터 볼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7인승의 넓은 공간도 제가 한번 몸을 받쳐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왜냐? 차가 없어. 7인승 리무진 차가 뭐 비트 360? 뭐 가야 있을까? 일반 매장에는 하이리무진이 없죠. 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뭐 짐을 적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드렸고, 이렇게 3D 매트를 빼내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6대4 싱킹 시트가 존재를 합니다. 싱킹 시트 펼치는 방법은 간단하죠. 두 개 딱 들어서 당겨주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빵, 그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아서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빵. 자, 등판의 각도는 끈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한 뒤로 빠진 상태, 이쪽도 최대한 뒤로 빠진 상태로 하고, 자, 안쪽에 비춰주시죠.
성인이 타도 아주 넉넉한 공간인데 현재 2열이 최대한 앞으로 간 상태거든요. 네. 네, 뭐 시트 조절은 레일이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해서 적절히 쓸 수가 있고 평소에 7명 탈 수 있는 버전을 보여드리고 있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적재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아, 숨차. 뭐 한 것도 없는데 숨차지. 자, 이렇듯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7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가족이 뒤쪽에 타면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VIP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골프 여행 등 갈 때도 마찬가지로 골프백 넉넉히 실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 더 큰 짐을 실을 때도 이렇게 싱킹 공간에 넣으면 넓은 공간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7인승 리무진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2열에 우리 가족이 탔다 하면 그 누군가는 VIP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트 포지션, 그리고 이렇게 상부 쪽에는 비춰주시죠. 정말 화질 오늘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화질 정말 깨끗한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 원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뭐 7인승 차량, 9인승 차량, 그리고 황제 차박 차량들이 많이 나가는데 사용자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그 용도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뭐 호화스러운 뭐 9천 1억짜리는 사실 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동의 선주문 차량들이 연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주시면은 뭐 최소 한 달 내지는 두 달이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몸에 바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본 차량 다음에 또 한 대 촬영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또 역시 다른 차박 캠핑카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통하면은 다양한 카니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 구독 해주시죠. 좋아요도 해주시면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